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언더스탠딩을 보면 된다? 예.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네. 요즘엔 아니 왜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나야 구출을 하러 가든 뭐 먼산 뭐 불구경을 하든 할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속사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언더스탠딩 아니겠습니까? 출동부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언더스탠딩이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은행들 갑자기 문 닫고 그래서 정신없는 와중에 중동 지역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있었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화해를 했다는데 그 진짜 사이 안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닌가? 서해 예. 뭐 할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이건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한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있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됩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지 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딱 앉아서 예. 뭐 옆에 뭐 마실 거 하나 두고 마실 거? 도대체 뭐 무슨 단백질 일이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그렇지. 김도 먹으면서 뭐 그러면서 네. 재미있게 예. 남의 나라 얘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속사정. 중간에 등장인물 중국. 중국도 나온답니까? 중국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 역학 관계와 이 구도가 하나로 뭉쳐진 매우 압축된 예. 그런 서사예요.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했나? 네. 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맨화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네. 오늘은 성일관 교수님 아니고 박현도 교수님. 아 그런 교수님도 계셨죠?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전 박현도 교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성일관 교수에게 밀리는 박현도입니다. 그런 리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박현도 박현도 교수님. 안 기자님. 네. 사우디하고 이란 중에 네. 어디가 세고 큰 나라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과 일본이 기분 안 좋다 서로 그러면 서양 네. 사람들은 네. 일본이 큰데 분명히 네. 당연하잖아요. 예. 사우디하고 이란 중에는 누가 더? 사우디가 돈이 많은 거 아닙니까? 돈도 많고 글자도 석유도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글자도 길고 이란. 거기는 뭐 택시도 무슨 슈퍼카가 택시이고 그런 거 같죠?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우디하고 이란은 둘 중에는 누가 더 좀 덩치도 큰 나라예요. 둘이 그리고 왜 사이 안 좋았어요? 압도적으로 이란이 인구는 더 많습니다. 인구. 아, 네, 인구가 8,500만이 넘으니까요. 예. 사우디가 3,500만 정도 되니까 인구는 한 두 배 이상 이란이 더 크고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인구 제일 많은가 봐요? 아, 아닙니다. 그 이집트. 아, 이집트. 이집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집트는 1억을 넘었고요. 오, 이집트가 크구나. 2등이 터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 3등이 2등과 3등이 비슷비슷한데 터키가 이란보다는 좀 더 많고요. 아, 이집트, 터키, 이란 그 동네에서는 인구 순으로 그렇군요. 그렇죠. 예. 대체로 인구 순이 나라 덩치 순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란은 사우디보다 쓸 수 있는 땅은 훨씬 더 넓은데요. 사우디는 거의 국토의 뭐 90%가 사막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그 식생 조건은 이란이 훨씬 좋죠. 이란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고 사계절이 존재하거든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한쪽은 겨울인데 한쪽은 여름이고 아하. 땅이 커요. 이란이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서 지금 가면은 이란에는 산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눈도 있고 또 아래쪽 나가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스키도 탑니까 거기? 네, 이란은 스키 탑니다. 야 스키 예 뭐 해발 3,000m 넘는 산들이 있으니까요. 고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둘러싸여서 예. 큰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게 고온 분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는 별로 안 좋죠. 공기가 잘 안 빠지니까 잘 안 빠지는데 연료에서 나오는 그 뭐 별로 좋지 않은 매연들이 꽉 차 있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국가는 건 뭐 예외 없이 맞는 얘기고요. 그건 사우디도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핵이 네. 있어서. 아니 핵 아직 없습니다 이란. 핵이 있을 거 막 만들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군사력이
1대1로 붙으면 이란한테 이기기가 어렵죠, 사우디가. 어, 그렇군요. 예, 1대1로 싸우. 원래 이란하고 사우디는 진짜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 아닙니까? 시아파 뭐. 79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79년 이전에는 둘 다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 사우디.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더 좋아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더 가까운 세속주의 정책을 폈고 예. 사우디는 석유는 많은데 뭔가 깝깝한 나라고. 그래서 미국은 또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쪽 지역의 맹주를 이란으로 봤어요. 호메이니용 오기 전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테헤란로 만들어줄 당시에 그때의 이란. 그때의 이란. 심지어는 사우디가 국왕이 조카에게 암살을 당하거든요. 예. 그때 그런 일이 또 생겨서 만약에 사우디의 정쟁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지대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이 이란에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란이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점거하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사실상 네 미국은 이란을 밀었고요. 영국도 이란을 밀었죠. 그게 79년 전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 전에 이란은 정말 국제적인 신사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때 얘기할 때 세계 어디를 가도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나라. 야 이미지 좋고. 네. 그 심지어는 뭐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란이 콩코드를 타고 점심을 파리에서 먹고 온다 할 정도로 이란 관리들이. 야 진짜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79년에 운명의 79년이 모든 걸 바꿔놓죠. 79년에 혁명이 나면서 예. 그 친미 이란이 반미로 돌아서죠. 그리고 미국의 열렬한 후원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친미 한쪽이 반미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든지 정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정쟁의 변화는 그 나라의 변화여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쟁의 변화가 있으면 아 우리는 익히지만 옆에 나라들한테 야 너네 놀라지 마 우리하고 잘 지내면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이란이 안 했어요. 사우디에. 그러니까 사우디 주변 국가들을 보고 뭐 너희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뭐 니네들이 도대체 뭐를 이슬람식으로 잘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을 했고 이란식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싫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도 조롱을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데 수우드거든요. 수우드가 예. 이 집안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우드 집안의 아라비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가 늘 뭐 비유를 이렇게 드는데 대한민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대통령 이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승만 민국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아, 이란이 보기에. 네, 이란이 보기에. 어떻게 나라의 이름에다가 니네 가문 이름을 붙이느냐. 그거부터 조롱을 했으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잘못된 정권이니까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란 사우디로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는 79년 이래로 이란에게 항상 수세예요. 이란이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아니 그럼 그 외 이슬람 종파 있잖아요. 수위파, 시아파 뭐 이 종파 때문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변수가 두 나라 사이에 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파 예. 분명히 다르긴 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여기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시아파 혁명을 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슬람 혁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슬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순니파의 이슬람주의자들도 이란을 보고 이란의 혁명은 시아의 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이슬람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그렇죠. 이슬람식으로 모든 걸 다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순니파들의 이슬람 사상가들도 이란이 혁명이 시아 혁명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이라고 봤고 이란식으로 가야 된다고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 무섭죠. 그게 종파의 싸움 아닙니까? 서로 너는 이슬람이 아니야. 제대로 믿는 이슬람이 아니야. 서로 그렇게 주장한다면서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순니파들. 예. 사우디와 똑같은 순니파에 있는 이슬람 사상가들도 예. 이란의 혁명은 시아파 혁명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이라고 봤다고요.
그게 종파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저게 제대로 하는 거지. 예, 아. 제대로 하는 거지. 자꾸만 이란의 혁명을 시아파 혁명으로 폄하하지 말고 예. 우리가 순니인데 우리 순니들도 이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아. 사우디에 있는 순니들은 이제 자기 나라는 사우디인데 야 사실은 이란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기준으로 사우디를 보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럼? 왕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정. 아, 예. 좀 코란에 나오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그 이슬람 혁명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던 게 여기는 공화정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는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예.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요. 어찌됐던 예. 거네. 투표를 해서. 예. 그런데 사우디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우디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란이 혁명이 된 다음에 사우디 안에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 종파인 사람들이 15%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유전 지역에 살아요. 유전 지역에. 사우디 유전 지역. 돈 많은 중산층. 동부 지역에.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그 사우디의 석유가 나는데 그 지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에서 석유가 나오거나 생산돼서 유통되거나 하는 지역은 시아파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이 혁명 나기 전부터 얘네들이 쉬하던 순니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돼 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으면 좋은데 이들을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의 문제예요. 예. 사우디가 쉬아파들을 이단 취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 살고 있는 시아파들은 내가 사우디 국민인데 사우디 국민으로서 한 번도 제대로 대우를 받아봤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너편에서 이란에서 변동이 나니까 야. 들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사람들이 들썩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못해줬는데 얘네들이 와 얘네들하고 같은 이란의 시아파들이 혁명을 나서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예. 얘네들이 나를 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우디 왕가는. 사우디 왕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 사우디에 있는 그러니까 시아파를 네.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등 시민으로 인정한 겁니다. 너희는 약간 사이비다. 2단이다. 예, 그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강해요. 순니파들의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 시아는 무슬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정통 이슬람 혁명을 잘한 이란의 그분들이 시아인데 순니가 시아를 무시한다고요? 이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니파가 보기에는 시아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의 체계가 이건 이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사실 이란이 한 것은 시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예. 당시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서구의 지배를 넘어버리면 대단한 사건인데 예. 문제는 그것도 무섭지만 이란의 시아파라는 점도 반대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란도 이슬람 혁명을 하기 전 이슬람 혁명을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호메이니 이전에는 이란도 왕정이었죠. 팔레비 왕정이고 세속 왕정입니다. 사우디랑 똑같은. 그러니까 왕정은 왕정인데 사우디하고 다른 점 디스코장이 있고 술도 팔고 영화도 있고 예, 음악도 있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야, 진짜 천지개벽. 이란은 정말 천지개벽이었군요. 정말. 네. 그랬다 갑자기 왕도 없어지고. 디스코장도 없어지고 야, 왕이 없어졌는데 디스코장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이제 서구의 디스코트도 없어지고 서구의 산물이니까요. 그게 서구의 퇴폐적인 산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가면서 주변 국가들이 불안한 거죠. 사우디 불안하죠. 그래서 네. 이제 사우디가 그때부터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건 빈살만의 말입니다. 지금 그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예. 빈살만이 2017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난 79년 이래 40년 동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란의 그 페이스에 말려 가지고 이란이 하는 거에 계속 수세로 몰렸다 이거예요. 이란이 모든 거에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79년 이란만 아니었어도 이 중동이 굉장히 살만한 곳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곳이 아닌데 이란이 79년에 혁명한 다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고 테러가 나오고 이슬람이 이상해져버렸다. 그리고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에 거기 맞춰서 우리가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서로 더 보수냐
선명성 경쟁. 선명성 경쟁을 한 거예요, 사우디가.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계속 사람들 씌운 거죠. 여성들한테 씌우고 야, 씌우고 씌우고. 진짜 이슬람이야. 서로 네, 서로 군요. 아. 그런데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 보기에는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만 안 한다. 우리 이란과 그런 경쟁 안 한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을 예, 온건한 이슬람 지역으로 만들고 우리가 온건한 이슬람으로 가고 예.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개혁 개방. 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란한테 계속 당했는데 예. 이제 이란 너희들이 우리 뜨거운 맛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 이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본격적으로 이란의 혁명 체제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폈죠. 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반정부 인사 지원하고. 아, 이란에. 네. 반정부사 지원하고, 그다음 반정부 언론 지원하고 이런 예.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2016년에 이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이 나는데요.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동부 지역에 동부 지역에 그 시아파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살 동안 지금까지 내가 사우디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 단 한 번도 신변의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지금 준비해온 요 분입니다. 니무르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재밌는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우디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꾸만 사우디 정부는 나보고 너가 지금 외국의 사주를 받고 지금 반정부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 외국인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게 이란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 사주를 받는 것도 아니다. 같은 종파인데 할지라도.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사우디 동부에 사는데 우리가 사우디 국민으로서 1대1로서 권리는 못 갖고 있다면 그럼 우리 분리독립이라도 해야 된다. 오. 그리고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에서는 놀란 거죠.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습니다. 2012년에. 예. 그래서 체포를 해서 있다가 2016년 1월 2일에 처형해요. 와. 처형해요? 처형합니다. 내란죄 이런 걸로. 네. 2016년 1월 2일에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잔인하게요? 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예. 목 자르고 손 자르고. 예. 처참하게 처형을 해요. 참수를 해요. 예? 참수에다가 예,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여러 토막으로 자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란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 이란에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났을 뿐더러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뭐를 했냐? 이란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버리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제2의 도시 마슈하드에서 영사관을 습격하고 불 질러버립니다. 사우디 영사관. 예. 예. 그러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우디는 48시간 내에 이란 대사를 비롯해서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양국이 2016년에 양국 관계가 절단된 거죠. 이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란 혁명이 있은 이후에는 둘이 감정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종파 싸움도 있고 너희는 진짜 이슬람이 아니야 서로 비난하더라도 외교 관계는 계속 있었던 거군요. 외교 관계는 있었죠. 대사급 외교 관계는 있었지만 예. 물론 뭐 굴곡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2016년 1월 2일에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를 따르는 많은 국가들이 이란과 관계를 끊었고요.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UAE는 예. 공사급으로 낮췄어요. 대사급 외교를 낮추기만 했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때부터 2016년 지금 이게 결국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강경 드라이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을 도저히 두고는 못 보겠다. 이란이란 나라가 그냥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를 흔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왕정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란이 하는 대로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이제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전쟁의 불꽃은 우리 땅이 아니라 바로 이란 땅에서 일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란에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테러도 나요. 예. 이란에서 예, 국회의사당 테러가 나고 그 뒤에는 이제 이란이 사우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야. 양쪽이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가고요. 거기에다가 이란의 가장 반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MEK라고 있습니다. 예. MEK라고 그러는데요. 예, MEK인데 이들이 만든 단체가 이란 국민 저항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반이란 인사들에게 많은 돈을 뿌리면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를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가 뒤에서 후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NCRI라고 그러고 MEK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사실은 대단히 테러적인 테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막스주의자가 교묘하게 섞인 마치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러한 집단인데 예. 미국은 뭐 얘네들 괜찮다 이거예요. 얘네들을 어쨌든 이란 반이란 반이란이고 그래서 이란 바꾸면 얘네들을 밀어서라도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란 국민의 90% 이상은 얘네들을 싫어합니다. 예, 테러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걸 계속 또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히잡 시위할 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나오냐면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요. 예. 근데 이란 인터내셔널이 영국에 만든 사우디가 만든 반이란 반이란 언론 기구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던 게 2017년쯤에 만드는데 아니 스카우트를 해오는데 상대방 언론인보다 한 두 배씩 월급을 주면서 데려오니까 솔직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우디 돈에서 나온 거죠.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18년에 250억 달러를 여기다가 투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10분의 1만 그냥 해달라는 얘기 해줄 텐데 그게 뭐라고 그래서 이란의 끊임없는 그 정보를 이란 정부가 싫어하는 정보를 계속 예, 책을 해가지고 밖에다가 얘기하고 또 이란 쪽에도 집어넣고 하니까 이란 사람 너무 짜증나는 거죠. 네. 특히 히잡 시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많으니까 소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여기를 테러를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 신문사를 예, 그 신문사 관계된 사람은 근데 다 실패를 해요. 예.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그래서 영국에서 안 되겠다, 니네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2000년 올해 2월달에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어요. 아. 야. 근데 이게 이제 이란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란 인터내셔널 기자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에다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뻔하다. 이 정부기가 이 언론이 사우디 돈 받고 우리를 폄훼하는 기관인데 한국 사람이 지금 여기서 리포트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란 인터내셔널지에 한국 특파원이 있어요. 한국인이 한국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는데 아, 그 보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한국에서 히잡 시위하는 걸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겁니다. 이 언론사가. 그러니까 히잡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많은 정보도 여기서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이란에는 계속 시위가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란 시위 뭐 하면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가 다 예. 생생하게 보도되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시위가 있긴 했는데 이란 인터내셔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강도가 세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 언론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싫었겠다. 진짜 싫었긴 싫었겠네요. 두 나라가 안 붙어 있죠 국경이. 그렇죠.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싸웠을 것 같은데. 아우 붙어 있으면 싸웠겠죠. 그런데 이란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사우디의 공격에 가만히 있을 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9년에 한방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자기네들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유전 시설이 두 곳이나 드론과 미사일에 파괴됐잖아요. 예. 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우디로서는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란과 사우디의 이게 비대칭 싸움인데 이란이 미사일이 많거든요. 2,000km 안으로 떨어지는 게 많은데 예. 뭐 사우디까지는 2,000km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한 2,000대 되는 미사일을 사우디 유전 지역에다 다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장난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우디 까불면 너희들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이란의 주장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란이 사우디가 계속 도발을 하고 예. 그럴 경우에 이란으로서는 자구책으로 그러면 뭐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사우디에다가 날리면 유전 지역을 다 날려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우디는 유전 시설 다 파괴되면은 말 그대로 석기 시대죠.
예,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석기 시대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예, 예. 이게 진짜 이게 장난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우리한테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서울 불바다도 우리에게는 뭐 충격이 굉장했는데 예. 여기 유전 시대를 다 완전히 끝내버리면 사우디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리고 사우디는 사실은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사우디 왕가가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가가 싫었겠죠. 그렇죠. 왕가가 싫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으르렁 으르렁 되고 국민들 감정도 영향을 받죠. 약간 한일 관계처럼 국민 감정도 그렇습니까? 약간 어쨌든 아유, 쟤네랑은 진짜 잘 안 맞아 이런. 근데 이제 우리 한일 관계에서는 그 국민들 간의 사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들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일부의 문제죠. 예, 이란과 사우디는 이게 더 오래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치열합니다. 그럼 이란 가서도 사우디 칭찬 같은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사우디에서도 그렇습니까? 안 좋죠. 경기하면 난리 납니까? 경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페르시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의 차이가 뭐냐? 예. 그때 아랍인들은 섹스밖에 모르는데 우리 페르시아인들은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 쪽에서. 네, 그런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미국 예. 그 미국 한 언론인의 글 속에서. 예. 그러니까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자부심이라는 거를 페르시아인들의 자부심은 또 나름 인정해 줄 만해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그래, 그럼 이란이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아랍어가 이슬람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갖고 온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슬람을 가지고 모든 문화를 창출한 사람들은 거의가 모국어가 페르시아어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최초의 아랍어 문법 책을 쓴 사람은 모국어가 페르시아어를 쓴 미스카와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계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역사책을 할 수 있는 책을 쓴 사람도 페르시아어를 쓰는 역사가입니다. 아따버리. 무슬림들이 가장 뭐 얘기할 때 그 과학자로서 유명하고 하는 이븐 시나. 예. 이 사람의 그 의학책이 근세까지 서양에서 의학 교과서로 쓰였거든요. 예.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를 모국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함마드 예언자의 순리파 기록에 여섯 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최소 다섯 권은 모국어가 페르시아어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 만하죠. 유럽의 그리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문화적인 자부심이. 예. 거기 이제 그거를 이라는 그대로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문화. 그리고 이제 아랍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니파의 종주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저는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의 산유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유로. 그런데 종주국이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순니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죠? 터키죠. 아, 터키. 종주국이 되려면 역사와 문화가 유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오스만 투르크가 말 그대로 순니파의 종주국이죠. 예. 사우디가 순니파의 종주국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우디가 속한 저 이슬람 법학파는요 가장 소수파예요. 그 이란이 사우디 보고 그냥 석유가 나는 동물원 같은 취급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그 이슬람 학파가 졸부라고 어? 돌게 돈이 갑자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터지면서 부자가 된 나라고 그러니까 석유로서 아랍의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순니파의 종주국 그건 없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순니파의 종주국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전통 업기로 유명한 미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역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 꼭 필요해요? 종주국은 아니란 얘기죠. 종주국은 아니다. 아니, 미국도 무슨 종주국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종주국이란 말은 이슬람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주국은 바티칸이라 하면 맞는데. 예. 예. 그래. 그러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없는
나라가 예. 자꾸 종주국 찾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이게 사우디가 그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주변에서 예.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어 쓰죠. 종주국, 그치. 종주국 이렇게. 아. 우리도 예. 한참 돈 없을 때 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요즘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자라날 거 많으니까. 그쵸? 없으니까 그냥 반만 년 유구한 역사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랍의 맹주라는 말은 오케이. 예. 네, 아랍의 맹주라는 맞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근데 왜 화해를 하고 싶긴 화해 했어요? 왜? 자, 사우디는 사우디나 이란이나 둘 다 안보가 안보와 경제가 지금 급합니다. 안보와 경제? 네, 사우디는 안보가 급해요. 만약에 지금 네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옴 하는데 거기다가 드론 한 방 아니면 미사일 한 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2019년에 사건이 있잖아요. 예. 유전 두 방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도 고치고 있을 텐데 그거 만약에 이란과 계속 척을 지면서 이란과 계속 싸우고 있다가 그러면 이란이 그래 나는 나도 너 잘 되는 거 못 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 이란을 지지하는 뭐 후시 반군이라든지 아랍 세계의 친이란 반군들이 사우디를 한 방이라도 드론이나 날려가지고 공사판에 하나 날린다면 그거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게 어떤 나라가 그 투자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어떻게 썼는지 지금 안보를 확실히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네옴 프로젝트 했을 때 170km를 500m 높이로 이은다 할 때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후시 한 방이면 갈 텐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 한 방이면 보는데 사우디가 그거 하면서 그 생각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안보가 필요한 나라는 뭐 다 안보가 필요하죠. 네, 사실. 그렇지만 특히 이란과는 굳이 척을 지면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우디가 그냥 석유만 잘라서 잘 먹고 그냥 잘 살았는데 지금은 무슨 UAE처럼 외국인 투자도 받겠다고 하고 이렇게 약간 나라를 약간 개방하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보가 더 중요해진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엄청난 공사를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란이랑 싸울 정신 없어. 네. 빨리 거군요. 싸우더라도 그만두고 야야야 좀 조용히 하자 우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른 급한 게 생겼구나. 네. 이란도 뭐 좀 급한 게. 이란은 돈이죠. 돈이 없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을 잘 안 가봐서 근데 우리 안 프로님이나 이 프로님은 호텔을 가보셨을 것 같아서 라운지에서요. 예.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과 예. 홍차 블랙티 한 잔과 예. 치즈케이크 그 뉴욕 치즈케이크 그런 좀 크기 좀 큰 걸로 예. 그 두 개를 시키면 얼마나 나올까요? 홍차 하나 케이크 하나 커피 하나 케이크 하나 네 우리나라 최고급 라운지에서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뭐 5성급 정도 85,000원 봅니다. 저도 그 정도 7-8만 원 정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에서 지금 제일 좋은 호텔에서 그 똑같이 시키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뭐 쥐들도 7-8만 원이지 뭐 그거 13,000원 나옵니다. 13,000원이요? 네.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네. 야 13,000원 아니면 뭐 안 사 먹는다는 얘기네. 13,000원 나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지금 오바마 때 그 이란을 막 누를 때 예. 1달러가 3,700 토만이었어요. 토만? 네, 토만이라고 그럽니다. 이란에서. 이 원래는 37,000 리알인데 네. 0이 너무 많으니까 0 하나 빼고 토만이라고 불러요. 바꿨군요. 화폐 예. 단위를. 아니,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 3,700 토만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이요.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란의 1달러가 49,000 토만입니다. 그러니까 3,700 토만이었는데 49,000 토만이면 10배가 이상 뛴 거죠. 15배. 예. 어. 1달러가 우리도 치면 3만 원 된 거네. 그렇죠. 그죠? 와, 그만큼 이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폭락한 거고. 예. 그러니까 교수 가치가. 월급이 뭐 1,000불 받았던 사람이면 지금 300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겠지만 밖에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란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해준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는데요. 불과 한 2, 3년 됐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10달러 쓰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란 돈으로 상상하면 엄청 엄청난 겁니다. 10달러 우리로 치면 만 원 좀 넘는 돈인데 예. 13,000원인데 예. 그거 쓰면서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환산을 해보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40%가 넘어갔죠.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 내일이요. 이란이 설날입니다. 설날?
네. 이란의 새해가 3월 21일 춘분에 시작돼요. 예. 이란 역으로는 1402년이고 내일이 이란 역으로 1월 1일이에요. 예. 그러면 1월 1일이 되면은 이란 사람들은 노루즈 해가지고 보통 이때 가구도 많이 바꿔요. 아, 그래요? 예, 가구 많이 바꿉니다. 가구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래서 뭐 거의 다 좋은 걸로 다 바꾸는데. 예. 예. 그러면 보통 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뭐 축제 분위기거든요. 아, 이라는 요무렵이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가구를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사니까 힘들죠. 가구를 왜 1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네? 엄청난 특수가 나오는 시장인데 예. 뭐 특수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제재를 풀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사우디하고 싸우면서 할 돈도 없죠. 서로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 네. 사우디도 이유가 있고 이란도 이유는 있었는데 누가 더 절박했을까요? 둘 다 절박합니다. 둘 다 절박했어요. 네, 둘 다 절박해요. 근데 듣기에는 이란이 훨씬 절박한 것처럼 사우디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이런 거고 이란은 계속 제재가 계속되니까 야 더 이상 버티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약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그런데 또 각자의 사정을 보면 이란은 어차피 잃을 거 이제 없는 나라인데 사우디는 잃을 게 많아졌으니까 어찌 보면 사우디가 더 급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란은 40년 동안 제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안승찬 대표하고 매일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누가 피곤하겠어요? 제가 피곤하죠. 왜요? 이길 거 많잖아 나는. 사실은 뭐 사실 안 대표님이야 뭐 예. 어차피 나랑 안 싸우면 누구랑 싸울 거잖아요. 사실 사우디가 이길 게 많죠. 그러니까 이란이 걱정되는 거는 이란 정부는 히잡 시위도 있었고 민심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민심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루즈도 있고. 노루즈 때 민심을 우리도 설 연휴 설 때 이럴 때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민심 어떻게 거스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니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적어도 이란 국민들이 필요한 건 지금 희망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될 수 있는 희망이 그래. 있다. 뭘 해야지. 그렇구나. 네, 가슴 아플 정도로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서로 먼저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지. 오랫동안. 누군가 중재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중재를 해야 되겠네요. 중재를 해야 되고 할 대화를 해왔어요. 물 밑에서는?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대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국 이란은 UAE하고 작년 8월에 오케이 우리 다시 대사급 외교로 가자. 그래서 예. 둘 다 대사급 외교로 갔는데 사우디하고도 결국에는 해야 되니까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대화 중간에 브로커를 해준 게 오만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이라크가 했습니다. 이라크가 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라크 정권이 친이란으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아 심판 못 보게 됐구나 이제. 근데 사우디가 나 그러면 안 해 하고 중지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란 편은 닦으면 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란에서는 딱 보니까 사우디가 히잡 시위를 빌미로 삼아서 이란 인터내셔널을 풀 가동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란도 짜증이 나죠. 이란이면 굉장히 짜증난 게 행정수비대 예. 그 사령관이 그러다 한방 맞는다 얘기할 정도로. 사우디 너. 예, 예. 그럼 미국이 사우디한테 사실 경고까지 했어요. 진짜 때릴 것 같은데. 너무 할 것 같지도 모른다.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서로가 안 좋죠. 그 상황에서 오만이 끼기에는 좀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요? 네, 봐요. 그래서 아 이게 교착이 돼서 다시 안 될래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거기까지 뭔가 희망이 보인다까지 썼다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데서는 그걸 좀 지웠어요. 그래서 뭐 차가운 평화로 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와 이란이 다시 외교관계를 성립할 것이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논의 중인데 잠깐 중지됐다까지만 하고 아예 그냥 그걸 언급을 발표할 때 빼기도 했거든요. 저도 이게 될려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발표한 그 다음 날 바로 중국에서 해버렸네요. 저 너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중국이 중간에 중재를 했다. 그럼 두 나라는 그 중국의 중재가 결정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적으로 양국에 계속적으로 던졌어요. 좀 그만 싸우고 예. 손 좀 잡아라. 중국은 두 나라가 손 잡으면 뭐가 좋길래?
중국이요. 일단 이거를 미국과 다른 게 중국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누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UAE의 그 싱크탱크 중에 그 친구가 2년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은 맥시멈 프레셔인데 예. 중국은 맥시멈 디플로마스. 외교. 네. 되게 실리적인 외교네요. 네. 실리적인 외교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우디랑 이란이 싸우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중국은 네. 양쪽에 해야 될 게 많은데 경제적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처럼 이 나라에다가 정치적으로 감나라 배추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1대1로가 성공을 하잖아요. 아, 이란하고도 교역을 많이 하고 사우디하고도 네. 교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두 나라들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라 망할 것 같더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거중 조정을 하면 영향력도 생기고 그렇죠. 폼도 나고 미국이 못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쓰라립니까? 이거 보통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서 그렇죠. 이거 미국이 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중국? 놀란 거죠. 광 잘 팔았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이쪽 지역에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뭐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근데 이 나라에다가 뭐 민주주의 해라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민주주의 해라 뭐 인권 해라 이런 거 예.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애초부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하잖아요. 중국이 또 이란이랑 좀 친했죠. 그동안에도. 러시아, 중국 셋이 모여서 막 그런 사진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란이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란은요. 실질적으로 친서방입니다. 엥? 실질적으로 친서방이에요. 이란의 사업 기회가 열리면은 예.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 제일 먼저 반기는 나라는 서방.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독일을 제일 반겨요. 독일이 이란과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랑스 지금도요? 그럼요. 어.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잖아요. 그런 미국 때문에. 예. 미국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 제일 먼저 제재가 풀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림이 프랑스의 토탈입니다. 예. 토탈 그 저기 정유회사요. 예. 제일 늦게 나온 게 토탈이었어요. 아. 그런데 미국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라고 가냐면. 우리가 중국에 가고 싶은 간 게 아니라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밀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란을 바라봤을 때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 합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란을 어떻게 보냐면 얘들은 제재가 끌려면 서쪽으로 가려들이라고 봐요. 아, 지금은 잠시 우리랑 지금은 잠시 우리지만 네. 그렇지만 뭐 온대니까 받아주자. 뭐 우리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준 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서방과 뭔가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 국민들은 중국에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다 짝퉁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네.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그 전에 갖고 삼성 가면은요 첫 마디가 예. 뭔지 아세요? 예. 이거 진짜냐고 자꾸만 물어봐요. 진짜 삼성 거냐고. 진짜 삼성 거다. 왜 그러냐 할 때 중국 애들이 하도 잘 만드니까 이거 중국 거 아니냐고. 아 내가 코리 한국 사람인데 이거 삼성. 가짜 삼성이 많은 모양이구나. 야.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카운터에다 이렇게 하면은 저 보면 저는 삼성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이란이 어쩌다가 그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죠? 핵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개발 예, 의심 때문에요. 예, 핵은 없을 수도 있나요? 이란 핵은 아직은 없어요. 이란 억울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없는 핵 가지고 시비 건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핵이 있느냐 했을 때는 없으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핵 농축 능력이 지금 80%까지는 왔거든요. 핵 개발을 하고 싶군요 이란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뭘 했냐면 우리 안 만든다. 우리가 만들면은 주변 국가들이 다 만들 텐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란은 핵은 만들지는 않고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만 보여준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일단 만들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작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은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재료도 없애라.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교수님이 궁금한 게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란하고 그 핵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게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정부로. 근데 왜 다시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야, 그럼 다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란이랑은 열심히 뭘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왜 그렇게 안 하고 바이든 정부는 왜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는 회복을 안 했을까요? 일단 저는 한국민으로서 바이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예.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이란 핵협상 다시 복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복원은커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무서운 거죠. 무섭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중간 선거 때문에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할 뻔했어요. 어.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쭉 밀려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있은 다음에 또 8월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란이 그 순간에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한 단계를 더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실패를 했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건 작년 4월 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었으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니네 우리 제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란과 하는 건 제재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혼돈이 와버렸어요.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달리는 열차가 서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못 갔습니다. 그 지금은 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 한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내년에 못합니다. 예. 선거잖아요. 미국 안에서도 왜 이란이랑 자꾸 만나? 하는 그런 반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선을 하려고 그러면 예.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최 마지막 기회는 올 상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에 안 하면은 못하면 못해요. 논쟁적이에요. 미국 내에서. 아 그럼요. 이란에 대해서. 그럼 그 미국에서는 이란 문제가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예요. 아 한일 관계 복원 같은 그런 거구나. 그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해 북한이래니까요. 아, 북한. 아니요 잘 몰라서 그러시죠. 우리는 사실은 북한보다는 일본이랑 더 예민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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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둘 다 예민한데. 예. 둘 다 예민하죠. 둘 다 예민한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뭐 돈 준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런 거도 그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네. 안 하고 싶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군요. 괜히 벌집 건드리기 싫군요. 그렇죠. 왜냐면 해가지고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지율이 어느 나라든지 진보와 보수가 항상 그 첨예하게 51대 49가 되면 뭐든지 잘 못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 예. 약간 여유 있게 한 7대 3이나 6대 4 정도를 앞서면 소신 있게 뭐든지 하는데 네, 표 좀 잃더라도 이걸 할 거니까 하자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51대 49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2021년에 외무장관들의 급이긴 했지만 외무장관끼리 양해각서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중국의 예, 예. 외교장관과 이란의 외교장관이 뭐 했냐면 25년 동안 중국이 전방위에 거쳐서 이란에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4천억 달러. 예.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중국이 네. 중국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란 라이스 대통령이 예.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중국에 간 겁니다. 좀 하자 뭐 좀. 그러고 지금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방중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있다면 지금 성과가 가장 큰 성과죠. 드디어 중국에 중재를 했고 근데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우디가 더 쏠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투자하기에는 좀 미국 눈치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이란과 그렇게 25년에 그 수백조 되는 돈을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우디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사우디에 미끼를 던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도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우디도 편으로 끌어들이고 네. 완전 윈인가요? 중국은 그렇죠. 너무 좋은 패를 얻은 거다.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곧 이란, 러시아, 중국이 해상 훈련을 같이 하니까요. 해상 훈련요? 네. 해상 훈련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알려지진 않는 건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이 아덴만 그리고 그 소말리아 해안에서 해적선들을 막기 위해서 출동한 게 6천 건이 넘는데 중국이? 네. 근데 그게 자기네 배가 아니에요. 다. 거기 반 이상은 외국 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해군력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 경찰 노릇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그쪽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는 높아요. 우리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자꾸만 폄하해서 보는데 그쪽 지역은 달라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오는 기사는 UAE에서 중국의 훈련기도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 지역에서 슬슬슬슬 움직이는 힘들이 중국이 우리는 굳이 이쪽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도 이 아랍 국가들이 중국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많은 이 지금 걸프 산유국들이 뭐를 원합니까? 전부 다 그 동방 정책이에요. 그 동방이 룩 이스트에서 이스트가 중국입니다. 중동 쪽 중동도 중국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이란과 사우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석유요. 예. 거기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중국은 중동이랑 친하면 좋겠어요. 석유를 네. 잘 받으니까. 석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 좋은 캐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중국이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업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거를 건설하려면 그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데 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노동력을 중국밖에 없다. 예, 그 유일한 나라랍니다. 중국에서 자국민으로 그거를 다 채울 수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 뭐 공사의 질은 둘째를 떠나서 하긴 중국은 사람까지 다 퍼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공사 하나 하려면. 인부까지 다 와서 그래서 페트로 달라도 사람까지 온다. 페트로 달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겠느냐? 중국에 주는 돈 같은 거를 예. 석유로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페트로 달러가 되지 않겠느냐? 아 페트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부상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뭐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중동의 뭐 네옴시티 등등에서 하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숟가락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었네요. 중국이 이번에 광파는 그러네요. 바람에. 어차피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건설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돈 벌려면 투자도 해야 되니까 투자는 위험하고 그렇지만 그 외의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우디보다는 UAE가 더 매력적인 시장이죠. 왜요? 같이 협력한 게 많으니까 중견 국가로서. 사우디는 예, 사우디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그리고 사우디를 가 보면 이미 중국 차들이 많습니다. 이미 중국이 예. 영향력이 크고. UAE는 우리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가 기술을 잘 주니까. 중국은 잘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괜찮고 UAE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예요. 비슷합니다. 중견 국가로서 우리들로서 UAE에게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UAE가 원하고 우리가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야지만이 예. UAE가 투자하겠다라는 그 돈을 거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답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아, 얼마 전에 와서 안 그래도 UAE에서 우리나라에 뭐 몇십억 불 투자하겠다고 네. 한 게 그게 그냥 한국의 스타트업들 나눠 가져라 옛다 이게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UAE에 도움 될 만한 한국 회사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들 테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이제 이프로님한테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제약에 네. 맞는 걸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아, 서강대를 그거... 위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언더스탠딩 잘 되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거를 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통 MOU를 하면은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우리가 사실은 맞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박스에 갇히지 않은 생각. 우리는 박스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는 무조건 미국은 다 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지금 미국이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친미는 사우디도 미국은 이제 버리고 우리는 완전 중국이야.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요 중국과 하면서도 뭐랍니까? 보잉 비행기 사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행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거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뭐 미국 너 그래? 그러면 난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어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건 중국 하호하고 너 할 때는 이거 살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양다리. 예.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는 어떤 한 나라를 추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쪽 중동 지역은 지금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겠다. 밖에서 말하는 뭐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그 구분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는 딱 있잖아요.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있어. 알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는데.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